길거리 어디에서나 공연을 쉽게 볼 수 있는 나라, 1년 내내 축제가 열리는 중앙아메리카의 니카라과입니다. 아직 개발이 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토지가 비옥하고 광산 자원이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약 40개의 화산은 멋진 풍광과 함께 특별한 스포츠도 선물했습니다. 니카라과는 화산의 땅, 그리고 나라의 좌우가 태평양과 카리브해에 접해 있는 데다 큰 호수가 많아 물의 땅이라고도 불립니다. 천혜의 자연을 가진 니카라과 속으로 들어갑니다.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 니카라과를 가기 위해선 미국을 거칩니다. 다시 비행기를 타고 4시간 드디어 니카라과 도착입니다. 전 인구의 25%가 넘게 산다는 수도 마나과에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연평균 기온은 24도로 계절은 5월부터 11월까지 우기와 12월부터 4월까지 건기로 나뉘는데 면적은 한반도의 5분의 3의 크기. 종교는 스페인의 영향으로 대부분이 가톨릭을 믿습니다. 니카라과라는 이름은 인디언 추장의 이름인 니카라오와 물이라는 아고아에서 유래했습니다. 1502년에 콜럼버스가 첫 발을 디딘 후 오랜 식민 지배 끝에 1821년 독립했습니다. 니카라과를 처음 찾는 저에게는 이번 여행이 스페인어 학자로서 실생활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니카라과 사람들의 자존심, 산디노의 동상입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군사 점령에 대항해 싸운 민족주의자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디서나 이 사람이 누구인지 부모님들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니카라과 국민들 모두가 이 산디노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진짜 자신의 그 자존심이 상당히 강한 거를 이 주변 국가들에게도 다 알리고 있습니다. 산디노는 독재와 외세에 반대해 지속적인 게릴라 전쟁으로 미국의 철수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수도 마나과에서 남동쪽으로 58km 떨어진 니카라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그라나다입니다. 그라나다의 역사는 니카라과 식민의 역사만큼이나 긴데요. 1523년 스페인의 정복자가 세운 계획도시입니다. 그래서 식민시대의 보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전형적인 스페인풍의 도시죠. 도시 중앙에 성당이 있고 성당 앞에는 광장, 여느 스페인 식민지들이 그렇듯 똑같습니다. 식민 시절 스페인에 수많은 상인들이 들어와 장사를 했었기에 지금도 상공업의 중심지입니다. 오랜 좌우 대립과 자연재해로 경제는 넉넉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순수하고 외국인에게 친절합니다.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으로 나카타말은 커피나 카카오 음료와 곁들여 먹는 음식입니다. 옥수수 가루 반죽에 감자, 고기, 채소를 넣어서 바나나 잎에 싸서 쪄낸 음식이죠. 아, 이게 내용물인데 아마 여기 약간 반죽처럼 쫄깃쫄깃하고 젤리 느낌도 나네요. 맛이 풍부하고
우리 입맛에도 잘 맞았습니다. 보통 다른 음식들은 모두 염분이 좀 많거든요. 염분 제로. 아주 싱겁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짭짤한 치즈가 들어가면 맛있겠어요. 시장을 다니다 보니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요. 곳곳에 걸려있는 종이 인형들, 다양한 모습과 화려한 색깔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쓰는 것일까요? 장난감일까요? 가게 안에는 온통 종이 인형들 천지입니다. 크기는 물론 모양도 다양해서 마치 동화나 만화 영화의 주인공을 모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현지 물가를 생각하면 뜻밖의 고가였습니다. 2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이런 걸 누가 사갈까 궁금했습니다. 이게 그냥 장난감은 아닌 것 같고 어디에 쓰는 건지. 궁금해 만져보니 이 종이로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볍죠.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휴지 그거랑 촉감이 똑같습니다. ¿Cómo se llaman estas? Son piñatas. Ah, piñatas. Con un pañuelo vendado, se baila, se pega, se rompe. Y lo que, 저렇게 아까 보이는 예쁜 봉으로 눈을 가리고 이렇게 막 춤을 추다가 이제 이걸 맞춰서 깨면은 그 안에 이제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사랑하는 어른들이 이렇게 주고 싶은 선물을 그 안에 이제 가득 들어있는 거죠. 아이들이 쉽게 깰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포인트. 캄파니타. 맞을 캄파니타. 네, 예, 하나 피해. 아, 오, 세 도블라. 시. 이게 완성되면 요 인형으로 가는 거예요. 네, 선생님 거의 비슷하게는 해놨고요. 니카라과의 전통 풍습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4대째 인형 삐냐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멕시코 마야 문명에서 왔다는 설도 있고 스페인 정복자들이 들여왔다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물을 인형에 넣어주는 것에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한순간도 그냥 뭐 멈추지 않으시고 4세대를 이어온 기술에. 이 인형은 생일날이나 특별히 기념하는 날 선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병아리가 한 마리 탄생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기술도 좋지만 일단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기를 기원하는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자기. 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러멜이나 사탕을 넣는다는데 의미를 알고 나니 흐뭇했습니다. Un obsequio para Carlos que viene de Corea. Muchas gracias, ¿no? Ay, gracias. Hasta luego. Sí. Adiós, señora. 니카라과의 문화는 인디오 민속 신앙에 스페인 식민 시대의 문화가 융화되어 있는데요.